인터넷 연결 불안정 실화야? 아니 이거 와이파이도 아닌데 왜 인터넷이 떴어. 인터넷 아니야 인터넷 아닌데 왜 되는 듯? 됐네 하이. 안 떠. 뜬다. 이게 느려서 그런 거야 죽고 싶단 됐다. 말밖에 Hello. 더 해줄 게 없어 너는 맞아 오늘 권한도 있는 게 오늘은 우리 같은 방이라서 가자. 오늘은 둘둘둘 같은 투어 방이야 룸메끼리리 나왔네. 맞아. 오랜만이다, 그치? 중간 나이랄까? 죽나? 사나? 뿡뿡. 요, 커니. 머릿속 다 지워졌네 머리카락이 헬로우. 아, 이거 조명이 누그라서 안 보이는 걸걸? 근데 아까도 보니까 다 지워진 것 같던데 뭐 보고 싶었어. 나도. 그래서 왔잖아 안녕? 보고 싶다 오늘은 루이빌에서 러브요 루빌에서 러브요 예 투어, yes, 투어 콘서트 콘서트 끝나고 예 today 호텔 왔습니다. yes now 근데 머리 좀 do 길었대. 너 아주 길지 않았어? 나 지금 이거 내리면 뭐야 지금 이게 스프레시에서 혹시 내리면 여기까지 와나 여기까지 와 Congratulations. 오케이 심한 말 할까? 건이 오늘 TMI 뭔가요? Today. Yes, hot. Yes, 어깨 좀 아파요. 오케이 빠졌어. 빠졌다니. 발 빠지진 않았어. 발길하다 중간에 빠졌어. 어깨 좀 아파. 그리고 좀. 짜장면 먹었어요. 그리고 오케이 나 진짜 상태 안 좋았어. 하지만 끝까지 잘 해냈어. 하지만 파스 뿌렸어. Yes, 파스. 미국 파스 피부 쏘 따가워. It's so hot. 피부가 따가워서 Yes, it's 근육이 아픈 hot. 걸 잊게 만드는 마법. Yeah, it's hot. Yes, yes. 원래 그 통증은 다른 통증은 없어진다잖아. 오케이. 통증 잊어버려. 다른 통증.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아파. 둘이 있는데 피자 두판또 먹어야지. 오 마이 갓. 여기 피자 야, 되게 많이 그 피자 먹었어요. 두판그 권위가 잘못 시킨 거잖아, Yes, 그때. 내가 샀어. 아무 말만 없어. Today 치킨 먹을 예정. 여기 켄터키 치킨 so 유명해. 그래서 치킨 먹을 거예요. 씻고 또 치킨 먹어야지. 아 그래도 피부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나 봐. 아니 아 근데 물이 안 마서 완전 뒤집혔다가 이제 흉터 빼고는 이제 뭐 베이스건 이러면 흉터 빼고는 다 가려지더라고. 물이 너무 안 마서 올 때마다. 좀 맞춰. 맞춰 나가는 거야. 네 어깨 맞춰줘? 맞아, 맞춰져 있어. 헐, 그럼 나도 점심으로 치킨. 한국 지금 한시 그거 1시 한시 16분. 미국인 다 됐다고? 무슨 소리? Thank you. 안 돼. 그 미국 이제 미국 스태프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인이신데 미국에 되게 오래 사신 스태프분들이 영어랑 한국말을 그렇게 섞어 사는 거 하시는 거예요. Do you wanna 좀 양념? 약간 do you want to 뭐 do you need some 양념? 막 이러고. 양념은 근데 그 미국 그게 없지 아니 그러니까 약간 sauce.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않아? 아 있잖아. 그럼 뭐 Do you want 소스는 some 뭐 젓가락? 막 약간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참치야 나 완전 젓가락은 거기에 빠졌어요. 아, today I'm so 피곤. 뭐 내가 호스트 마음에 now 배가 지금 I'm 배고파. 배고파 콩글리쉬? 예스. 잉글리쉬 미싱 토킹 소 퍼니. 이건 다 영어인데요? 영어랑 섞어서 해야지 영어 쓰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늘 루이빌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또 진짜 공연 때마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함성소리가 진짜 인이어 뚫고 들어오고 진짜
요즘 너무너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원래 죽었었어, 원래? 네, 저는 죽어 있어요. 그렇구나. 무대 위에서만 살아 숨쉬어요. 오글거려. 뭐야? 왼쪽 왼팔에 흑염룡 같은 느낌이네. 건이 영어 공부한 보람 있겠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막상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 저는 한국말로 할때 말하면 생각을 말하면서 정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내뱉고 말하면서 정리하면서 토킹되는 스타일인데 이게 한 방에 정리도 안 된다고 영어로 말하니까.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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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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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very good. Pigman. Fit. Like model? Like 영어 느낌? 어려운 거. 그리고 여기 루이빌은 베뉴 도착해서 아까 잠깐 또 영상에도 담을 겸 주변을 살짝 걸었거든요. 근데 진짜 건물들이 너무 예쁘고. 아, 잠깐 나 뭐냐 버스에서 좀 이번에 좀 어제 공항 때문에 좀 깊게 잠들어가지고 늦게 일어서 나오는데 그 건물 자체가 완전 뭐라 해야지? 되게 시그니처인 거야. 로그처? 미니어처 약간 좀 되게 건물 레고 같이. 진짜 레고 같았어. 좀와 이쁘다 여기 하면서 그래서 시온이랑 주위 산책하면서 사진도 찍었어요. 되게 이쁘더라고 그 근처들이. 오늘 뭐 먹었냐고요? 오늘 아침엔 크리스피 크림 도넛 먹었고요. 점심에 뭐 먹었지? 김치볶음밥이랑 해물파전 볶음밥이랑 먹었고요. 저는 소고기 또 볶음. 간식으로 케이크랑 커피 먹고, 저녁으로 짜장면, 짬뽕 먹고, 군만두랑, 그리고 곧 야식으로 치킨을 시켰어요. 내가 오늘 아침하고 간식을 안 먹어가지고 내가 원래 군것질 안 한다 보니까 아, 빵 요리를 잘안 먹어. 나는 경험을 다 해봐야 되는 스타일이라, 이거 맛없어 하면 맛없는 것도 먹어보고 내가 맛없는 걸 느껴봐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왔는데 맞네. 좀 이제 평소에 못 먹어보는 음식들이 많잖아. 그래서 다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먹었어. 다 경험을 해봐야 되나? 냠냠. Yes, 살찔 것 같아. Yes. 하지만 콘서트 숨을 몇고 Your pick. 살짝짝 삐져. Yeah. 삐져? 삐져 아니고 빠져. 거니 진짜 삐져. 안 삐져. 오오, 무슨 도넛? 근데 그거 다 한국에서 먹을 수 있. 맞아. 는 거지만 미국에서 먹는 건 약간 스토리를 다를까 봐 경험해 보고 싶어서 먹어봤어. 빵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빵, I love 빵. 빵, 밥, 면, 떡, I love you. 탄수화물. 살 빠져서 올 거잖아. 무슨 소리? 우리 살 쪄서 갈것 같은데? 이틀 연속 공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살 빠져. 근데 움직인 만큼 먹어? 미국에서 맛 똑같냐고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좀 같았었던 것 같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먹는 스타벅스 커피가 좀더 맛있었어요, 전. 원두 혹시 달라요? 내가 쓴건 우리는 아닌데? 모르지? 그리고 다른 거는 비슷비슷해 사실 또 레어. 한식도 되게 많이 준비해 주시는데 아 약간 우리 현지화된 느낌이 없잖아요. 있어요. 왜냐면 골뱅이. 좀 이제 동주나 이제 동생 너도 그런 거야? 뭐? 환웅이도 그렇고 동지도 그렇고 나온지 모르겠는데 근데 알기로는 동주 환웅이는 뭐 미국 음식을 되게 약간 짜고 막 그런 걸 되게 잘 먹는데 형라인이 많이 못 먹어가지고 그런 걸 그래서 한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한식을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맞아, 미국 음식이 확실히 한국 음식보다는 간이 세요. 그래서 짜긴 한데, 저도 원래 짜게 먹는 편이긴 한데. 약간 내가 뭔가 크게 달라 그 한국 음식은 되게 약간 자극적인 그러니까 맞아. 맵고 막 그렇게 자극적이라면 이제 미국 음식은 좀 약간 짜게 자극적인 느낌이랄까? 근데 여기서 진짜 한국보다 한식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럼 맞아. 한국에서 오히려 피자, 치킨 이런 거 되게 많이 먹고, 여기서 여기 와서 무슨 은근 LA 갈비 LA 먹고 갈비 진짜 맛있고, 제육볶음에다 김치볶음밥 아니면 중식 아니면 막 스시 롤 같은 거 먹거나 맞아. 은근 밥을 진짜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안 먹어요? 약간 하루에 네 개를 챙겨주시는 게 아침, 점심, 저녁을 주시고 야식까지 챙겨주시고 야식 챙겨주시고 중간중간 간식 챙겨주시고 빵 같은 걸 챙겨주시니까 그리고 냉장고에 콜라, 환타, 사이다, 커피, 물 꽉꽉 채워주셔가지고 또 성호 형 자주 먹는 몬스터 챙겨주시고 너무 잘 챙겨주셔서 요즘 잘 먹고 잘 컨디션 조절하고 투어 잘하고 있어요. 운동 그래서 계속 해야지 뭐. 김치찌개도 먹었어요. 스테이크 안 먹으면 안 돼? 스테이크 당연히 먹었죠. 스테이크도 우리가 좀 많이 먹는 걸 아셔가지고 양을 더 많이 주셔. 한 번에 막 250g씩 개인당 이렇게 주시거나. 맞아. 좀 많이 먹으니까 부족하면 더 드시고. 주최 측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메뉴 궁금한 아티스트 처음이고 밥에 이렇게 진심이고 이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아무거나 줘도 잘 먹는 아티스트 처음이어서 되게 손에 꼽는다고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난 밥은 안 물어보는데. 나 맨날 물어봐. 오늘 메뉴 뭐예요? 미리 마음의 준비해야 돼. 나는 딱 헬스장이 24시간이지만 물어보는데.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쵸. 달님들 걱정 안 하고 컨디션 조절 잘하는데 머리가 또 다쳐가지고 또.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많으니까 왜 다쳐가지고 전에 한번 발키 그 같은 동작에서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이제 또 한동안 괜찮았다가 같은 동작에서 또 같은 곳이 살짝 아팠었는데 또 괜찮아지겠죠 뭐. 아 근데 그 동작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이제 팔에 물어 붙었는데 팔에 삐끗해 버리면 거기서 먼저 무너져 버려가지고 힘줄스 뚝 낫 뚝 살짝 지지직 like cheese 그래가지고 그 동작이 위험해서 아무래도 자기는 감기 걸려놓고 약 잘 챙겨 먹던데요? 빨리 나아야 될 거 아니야. 나 노래를 못 하겠어 진짜로. 음이 탈락하고 너무 걱정되는 거야. 한국 언제 와? 아직도 모른 거야? 일단 저희 마지막 투어 버벌리 힐스까지 일단 공연이 남아있습니다요. 반 남았지. 반 있으니까. 오늘이 8번째 공연이었어요. 이제 14번째 공연까지 화이팅. 근데 진짜 재밌고 이제 전 진짜 신기했던 게 지역마다 문화가 달라. 되게 다른데 느낌이 다르다. 약간 달라 진짜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진짜 미세한 차이긴 한데 막 응원해 주시는 소리나 또 함성 질러 주시는 포인트들이 되게 달라서 좀 신기했어요. 오가 있고 와가 있고 울고 막 진짜 막 재밌었어요. 우리도 지역마다 달라. 그런가? 저희가 근데 아직까지 다르지. 약간 어떤 느낌이 날 것 같은 게 확실히 내가 하는 거는 경상도랑은 그 의정부랑 달랐던 게 그 부모님께서 경상도 엄마가 경상도 쪽에서 뭐 고향이니까 야옹. 느낌이 다르지 아무래도 사람마다 느낌 다른 거마다 그 지역마다 다르지 어쩔 수 없지. 나 아직 우리가 전국 투어를 해본 적이 없네. 그지 없지. 서울, 대구, 부산, 대전,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근데 그때가 그 뭐냐 우리 데뷔 전에 그 이제 데뷔할 때 버스킹 버스킹 했을 때 이제 그 부산에서 버스킹 했었잖아. 근데 부산 했을 때는 갑자기 그 엄청 남자분이 막 와 기끈하다 이러면서 막 아 진짜 멋있다. 전국 투어 해주면 좋겠다. 할 거예요. 합시다 우리. 무슨 소리가 났는디? 무슨 소리가 났어요? 아무 소리 안 났는데? 이번 콘서트에서 제일 힘든 안무가 뭐야? 힘든 안무? 근데 왜 힘드냐면 나 항복 시에 말하자면 사실 그 막
우리가 아무래도 체력을 좀 늘려놓다 보니까 한국식 하면 그렇게 힘들잖아. 근데 이제 그 투올라시랑 반박불가랑 연달아서 하는 게 거기가 많이 힘든데, 그 이유가 이제 앞에 저 댄스 브레이크를 완전히 이제 힘이 빠바바 하고 딱 추니까 그 다음에 또 달려야 되는데 거기서 죽겠는 거지. 좀 빡센 곡을 몰아놔, 뭉탱이로 몰아놔가지고. 근데 그게 붙어서 같이 하는 게또 저희가 세계관 스토리랑 또 동작이랑 이어놓기도 하고 원래 큐시가 의미도 없었어. 있고. 원래 큐시 때는 이제 힘드니까 여기 떨어뜨려 주겠다 해 떨어뜨려 주셨는데, 우리가 아 근데 이거 투올라시 반박불가는 세계관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 엔딩이랑 오프닝 동작 그 대형이 또 이어져 있고, 그래서 하는 거 어때? 하고 의견 냈던 제 자신. 칭찬하지만 그걸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결도 편했을까라는 생각을 0.01만큼 하지만, 또 이게 이렇기 때문에 또 근데 달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저걸 또 한국에서 만족감과 한 저걸 함께. 또 콘서트도 그렇고 미국에선 뮤지터도 그렇고 그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뭐야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일 약간 클라이맥스? 왜냐면 내가 제일 생각하는 좋아하는 것도 부분이긴 해요, 저는. 우리 몸이 힘들어야 보는 사람이 재밌어. 힘들긴 한데 우리 몸이 힘들어야 보는 사람이 재밌기 때문에. 연출적으로 진짜 몰입하긴 좋긴 했어. 감사합니다. 이게 To be or not to be dun dun 우리 사랑은 반박불 딴딴딴 하고 일어난 아, 건데. 그거 같다 생각한 건데, 아니 여왕이 그 이제 자켓이 내가 여기 버린 자켓 있잖아. 안으로 손 넣고 갑자기 뭐야 이거 빼는 거야. 아니 지가 넣어놓고 왜 놀라가지고 말이야. 양심적으로 나도 보러 갈래. 빨리 와요. 미국 좋아요. 와서 보고 한국에서 또 봐줘요. 미국에서 너무 많이 운동하니까 제 몸이 뭔가 커져야만 할것 같은 느낌? 그래서 몸을 키우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 운동을 많이 못하게 되니까. 아, 뭐 확실히 코어스트가 힘든가 봐. 네? 코어스트하고 운동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 아, 확실히. 저번 미드투어 때는 진짜 막 새벽에 나가고 막 운동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체력적인 여기 소모가 있긴 한데, 코어스트 하니까 죽겠더라고. 그래도 운동 못하고. 잘 쉬고 있고, 잘 먹고 있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CJ1 알림 왔어요. 바디 헤어 케어가 51% 할인 중이래요. 참고하세요, 달인들. 아, 씻어야 되는데 씻기 너무 귀찮다. 저 투어나 이제 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제 20곡 가까이 되는 곡을 하니까 땀이 진짜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너무 잘 풀어서 진짜 딱딱해질 때까지 고정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딱딱했어. 고정돼가지고 뭐가 안 돼. 그러면 뭐야? 머리를 진짜 한 세네 번 감아야 돼. 진짜 이제 트리트먼트로 한번 스프레이 풀고 샴푸 한 두세 번 하고 트리트먼트 하고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안 씻어서 좋아한다고? 안 씻으면 더럽지. 어떻게 좋아해? 씻으라고 해야지. 그래도 스프레이 많이 하면 린스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되잖아. 맞아. 스프레이 많이 뿌려봤어요? 왜? 땀나서 다 풀어질 뿌려서. 건데. 그러니까 땀나서 나와서 풀어진 채로 나오면 옷 갈아입을 때그 헤어쌤들이 거기다 대고 또 스프레이를 또 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풀릴 틈이 없지. 스프레이 위에 스프레이를 코팅하고 그 머리 위에 스프레이를 코팅하는 거. 코팅 한세 번. 저는 제가 머리 스타일이 엄청 스프레이가 잘 풀려서 전 진짜 많이 뿌려요. 나는 원래는 진짜 스프레이 안 뿌리는데 콘서트니까, 콘서트나 방송할 때만 좀 뿌리고 다른 방송할 때 많이 안 뿌리는 게 좋더라고. 갑자기?
여기서도 씻고 잘 준비를 해야지 또. 맞지? 어린이 졸려 죽는 거 같다 아무래도. 아? 아니? 안 씻는 게 이쁘지 당연히. 메이크업을 안 지웠으니까. 그치 메이크업을 안 지웠으니까 아직. 그래도 이렇게 뭐지? 코로나 때문에도 코로나 때문이고 진짜 멀어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를 보러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 와서 여러 지역 진짜 14개 도시 돌면서 저희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만나러 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미주투어 시작으로 다른 데도 빨리빨리 가서 여러 지역에 있는 세계 달님들 만나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틈은 있는데 저희가 또 만나러 가야죠.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달려갈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짜라짜라짜라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말은 급급 사랑이야. 다른 멤버? 아마 씻고 있지 않을까? 다들 뭐 콘서트 끝나면 다들 몸이 관심 없어? 축 처져가지고 아마 씻고 있을 거야 자려고. 알아서 쉬어. 알아서 컨디션 관리해. 오늘도 이사님이랑 기획지 직원분들이 젤리통 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비타민 맨날 먹는 거 거의 다 먹어가지고 비타민 또 새로 사주셨어요. 젤리로. 애들 잘 안 먹는다고 젤리로 사주셨어. 세 개씩 먹어? 두 개씩 먹어? 이러면서 돌아다니지. 두 개씩 먹었어 그래서. 나 세 개 먹었어. 그럼 안 돼. 아니 포라색 뭐야? 포도맛 먹으면 딸기 맛도 먹어줘야 될 것 같고 오렌지 맛도 먹어줘야 될 것 같고. 맛이 달라. 응 다 맛이 달라. 비쌌는데. 달라? 달라. 오늘도 어쨌든 좋은 하루 보내고 권희는 빨리 씻고 가서 너 씻고 씻어야겠다. 나 형 먼저 씻어. 형 빨리 씻자. 화장을 지워야 돼 먼저. 나도 화장 지우고 있으면 형 씻고 나올게. 아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오케이 인정. 갈비뼈 히타. 아 진짜 힘드네. 내가 멀리 날아갈 거야.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tragic. Beautiful day. No other magic doesn't compare. There's a room. 이제 저희는 씻고 쉬도록 하겠다. 무슨 말이야? 맛이 간 거 어떻게 보면. 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마리아, 빛나는 밤이여. 망도 봅시다. 뭐. 안녕. 바이. 또 보자. 사랑하는 그대여서 안녕 뿅.